저 죄송한데요. 1998년 7월생 있나요, 혹시? 몇 살이에요? 10살. 아, 알겠어요. 언니 있어요? 네. 언니가 혹시 중학생? 네. 안녕. 아, 귀엽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있어? 언니가 중3. 언니 그래? 중3? 언니 중3? 또 맞아. 둘째 언니가 있어? 없어? 아, 지금 없어? 지금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 학원 갔어? 학교. 학교에 있어? 학교 어디야? 중학교. 어느 학교? 그래, 어느 중학교. 어느 학교? 학교 이름. 와부초등. 아, 와부 중학교. 예봉 중학교? 중학교. 여기야 형, 여기. 저기네,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 뛰어. 가자. 어? 오, 언니는 처음부터 있네. 광수 팬이구나. 광수 팬이야. 혜미. 언니, 광수 오빠 좋아해? 그래? 넌 누구 좋아해? 언니 좋아해? 난 여기 말고 좀. 아, 저 옆에 지훈이 아니야? 지훈이랑 또 없다고. 아, 그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지호 아니야? 송지호? 어? 너 송지호 이 여우. 아, 나 이 북극 여우 정말 진짜. 야너 정말 진짜 대리야 문 열어봐. 자꾸 이러시면 경찰은 신경쓰기요. 오빠 안 된대. 진짜 왜 이래 정말 진짜. 깜빡 소원을 먹었었네. 형, 진짜 형. 어? 없어요 지금 아이가. 어? 없어요 지금. 아니 여기 기린 사진. 어, 진짜 광수 팬인가 보네. 네 사인도 있네. 왜? 진짜 야, 너 기억도 안 나는데? 몰라, 네 사인해줘. 어, 진짜 다 좀 들었네? 이름과 어? 있네. 혜미, 혜미. 죄송한데 아까 저기서 다 뽑고 있었어. 아, 그래. 와부 중학교. 자, 3층 교무실에 혜미의 노트 원본이 있습니다. 그 책 맨 뒷장에 혜미와 같이 찍은 사진을 붙이는 사람이 오늘 최종 승리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선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트, 노트 역시. 야.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그런 게 있을 텐데 선생님 조금 찾아봐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무실이 여기 하나인가요, 선생님? 아, 그래요? 교무실이 일곱 개예요, 선생님. 교무실이 일곱 개예요, 선생님.
대리 어디 가니? 대리 어디 가니? 지금 여기 좀 열어봐도 될까요? 학생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치는 여기로. 죄송합니다. 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초를 때려주세요. 제발 노트가 어디 있는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쌤 노트만. 이 사이즈가 착한 거 제발. 입김 있었죠, 쌤. 얘들아, 혜미 알아? 안 혜미? 안 혜미, 3학년. 너 혜미 알아? 안 해요? 어, 안 해미. 그냥 오바지. 어디 있어? 해미 어디 있어 그냥?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벌써 찾은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누구 없어? 대리 형 어디 갔어? 나 찾은 거야? 대리 형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간 거야? 저기요. 학생들 어디 있어요? 대리 형 왔어? 네. 형, 괜찮았죠? 못 살았어. 나 혜미 찾으려고. 형, 나 혜미 얼굴 안 해. 형, 찾았어요? 못 찾았어. 나 혜미 찾으려고 올라왔네. 아니 이건 아니지. 걔랑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야. 형. 아니야. 형. 근데 애 지금 왜 형 위로 올라가. 아 형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형. 가지고 찾아요. 찾았네. 여기 있네. 그래서 다 형을 찾고 있다니까. 빨리 도망가. 아니 니네 나한테. 너 그러면. 야 니네. 우리가 형. 야 나도 우승 한번 하게. 형. 그래. 형 개인적으로 형이 우승 진짜 많아. 형 혜미 얼굴 확실히 알아요? 혜미 얼굴 알지. 아이고 이거 뭐 형 대리야 형 일단 혜민을 찾아야 돼. 대리야 이거 찾은 거야? 아 이제 너 뭐 형 이걸 뭐 있어 만약에 찾았다고 해도 혜민을 모르면 그렇지 뭐 혜민을 모르면 이게 없으면 안 보이고 형 근데 혜민을 찾아 사진 찍었을 때 무조건 저기다 붙여야지. 그러니까 혜민을 찾는 게 없었네. 얘들아 우리 얘들아 3학년 선배님들 어디 계시니? 어디 들어가면 3학년 선배님들 아 그래? 여기에? 3학년 얘들아 3학년이에요? 그래 가자. 어디 여기 준다? 위로 올라가면 돼? 위에? 일단 찾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노트를 생각해야죠. 계령이 너 찾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숨어야 돼. 계령한테 또 노트 있어. 우리 왜 들어가? 들어가지 마. 숨어. 혜미야 그렇게 티나게 숨으면 어떡해? 그렇게 티나게 숨어. 어디? 혜미 어딨나?
어? 그럼 여기에 런닝맨 여기가 첫 한국 우승! 예! 진석진!
제이 아, 혜미 때문에 혜미 덕에 진짜 우승 우승했네. 미안해 이게 좀 우리가. 아, 너 미안해. 미션 덕분 우승에. 그래. 여기 좀 약간 좀 구겨졌다. 미안하다 야.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진짜 광수 팬인가 봐. 아 여기 광수 팬 미안하다. 오, 여기 광수 팬 우승을 하지 마. 아 오늘. 아 미안해. 아니 혜미도 왜 광수인가 이렇게. 어? 황영사. 옛날에. 야! 꽃잎이라니 말도 안 돼. 아니 광수가 그러는데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뭐야. 어쨌든 저 우리 혜미 덕분에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진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어요. 네, 맞아요. 저 혜미 덕분에 우리 저 클라이밍 해봤죠. 맞아. 남양주에. 맞아. 남양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 혜미가 시킨 대로 했어, 시킨 대로. 그럼. 동사람도 다 했어. 아, 대박. 혜미가 저 도서관 찍었지? 네. 거기 갔었어. 그래.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문제 풀고 왔어. 그러니까 여번 연대공원은 혜미가 다 꾸민 거야. 맞아, 맞아. 혜미 덕에 런닝에 소개를 하게 됐어. 정말. 우리 한회를. 와, 대박. 이거 봐, 우리 오늘 이거 보고 한 거야. 우리가 이거 하나씩 다 받아서 와 멋있다. 하나씩 다 하고 있어. 대박. 여기 다 갔었어. 아니 잠깐. 아 어쨌든 저 우리 혜미가 우리 런닝맨 저 한 해를 진짜 재밌게 이렇게 꾸며줘가지고 혜미 특집. 진짜. 혜미 특집. 그리고 저 광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혜미 그래요.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봐. 이제 일어나봐. 박수 한번 해. 그래 호응 한번 해야지. 그래. 광수도 약속해줘. 네. 어느 날 혜미가 지금까지는 광수를 좋아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도 쿨하게 보내줘요. 진짜 그거를 또 혜미에 대한 얘기야. 너 진짜 죽일 거야. 야, 애한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신 분하고 같이 가자. 아, 예. 얘들아, 고마워. 여기서 지금.